24가지 색인데 너무 많이 나가요, 정말. 그래서 필름에 대해서 한번 쭉 그냥 보여드리려고요. 자, 1번. 1번입니다. 실버. 이렇게. 3m 아시죠? 3m인 거. 이렇게 실버예요. 그냥 은색. 자, 그러고 2번. 실버 오팔 이렇게 은색인데 오팔빛이 많이 나는, 그래서 햇빛 반사를 받으면 되게 많이 반짝이는 그런 색깔이에요. 그 다음 3번 골드. 요거는 정말 약간 브론즈 골드 같은 느낌. 이렇게 골드예요. 골드. 그다음 4번 레드. 4번 레드. 그냥 약간 오팔이 살짝 들어간 그냥 빨강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빨강 레드 4번. 그다음에 5번. 정말 지금 뭐 없어서 못 파는 네이비 블루 5번. 진짜 이쁜 색깔이에요. 발톱에다가 은색이랑 같이 해놓으면 너무 이쁜 색깔. 네이비 블루 5번입니다. 그 다음 6번 그린. 약간 초록색도 아니고 연두색도 아닌 그런 그 중간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건강한 색. 6번 그린이었습니다. 7번 버건디. 빨강이 좀 싫으신 분은 요 버건디도 좋을 것 같아요. 버건디. 7번 버건디였습니다. 8번 핫핑크. 핫핑크 너무 이뻐요. 이거는 오팔빛은 전혀 없어요. 그냥 핫핑크 이렇게. 다음 9번 퍼플. 이게 이름이 퍼플이라고 되어 있어서 좀 오해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오팔빛에 자주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라는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예뻐요. 이 색깔도 되게 많이 나가요. 그 다음 바이올렛. 얘가 보라색. 얘는 그냥 보라입니다. 색깔이 약간 이 화면에는 파랑빛으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보라색이에요. 보라. 그 다음 요건 11번이에요. 바이올렛은. 저희 10번이 없어요. 11번 바이올렛, 그 다음 스톤. 약간 회색 빛나는 검정. 완전 검정은 아니에요. 진회색 빛나는 거. 그래서 은색이랑 같이 사용하면 너무 이쁜 색깔이에요. 그래서 얘도 잘 나가요. 그 다음 13번 브라운. 완전한 갈색이 아니라서 그렇게 촌스럽지 않은 브라운이에요. 브론즈 골드인데, 브론즈 색깔 많이 나는 그런 브라운. 그 다음, 아쿠아 블루. 요색 정말 많이 나가죠? 요거는 청록색 빛. 오팔빛은 없어요.
다음 오로라 15번 오로라 투명해요. 투명한데 오로라빛. 지구 아트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사용할 수 있어요. 오로라. 그 다음에 오팔 프레그. 지금 이거는 공장에서 찍어낸다고 너무 바쁘죠? 요것도 투명. 오팔 프레그. 아, 이쁘다. 오팔 프레그. 오팔 프레그는 16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골드 오팔. 17번. 골든데 오팔빛이 이렇게 많이 나는 골드 오팔 17번. 다음 실버레인 18번. 이렇게 그냥 일자로 이렇게 잘라서 사용해도 되고 가로로 해도 되고. 이 무늬가 특이해서 요거는 18번 오팔. 이거는 실버레인이었어요. 19번 정말 많이 했던 거죠? 요거 디아몬드 네일 때 많이 했던 실버 프레그 19번. 자, 이제 20번대로 갑니다. 20은 ABCD로 나눠져 있어요. 20A 그 다음에 20B는 레인보우 체리예요. 체리 색깔이 좀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라색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레인보우 체리. 그 다음 20C 레인보우 오션. 레인보우 오션 이렇게. 그 다음에 레인보우 판타지 20D번이 보라색이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 B랑 C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좀 비슷하거든요. 얘는 체리색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 빨강빛이 많이 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약간 보랏빛이 많이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많이 다르세요. 자, 이걸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오팔레인. 오팔레인은 오로라랑은 달라요. 이렇게 빗금이 가 있어요. 그냥 줄이 사선으로 가 있죠? 투명해요. 그 다음 오팔닷. 오팔닷은 이렇게 땡땡땡땡 이런 거는 귀여운 아트 할 때 되게 많이 쓰죠. 이렇게 오팔닷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직글루라는 거랑 같이 사용하잖아요. 매직글루, 베이직실, 그 다음에 글라스실 이렇게. 자, 요 매직글루는 필름을 전용으로 붙이는 건데 얘를 바르고 나서 3분이 아니에요. 한 5분 정도 있으셔야 손님한테 오래 가요. 그래서 5분 정도 있으시다가 얘를 붙였다 떼면 그대로 남아있는, 만약에 뭐 다이아몬드 모양에다 붙이고 싶어, 동그라미 모양에 붙이고 싶어 하시면 이 매직글루를 쓰셔야 돼요. 근데 한 줄씩 쭉쭉쭉 잘라서 사용하실 때는 이 베이직실이 잘 붙으세요. 한 줄씩 쭉쭉 붙거나 밑에 뭔가 베이스를 깔아놓고 얘를 붙일 때 그 다음에 되게 작은 그런 찍는 방법, 작은 짠짠한 걸 찍을 때 그럴 땐 베이직실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근데 내가 약간 좀 더 넓은 부위에 찍고 싶다 그러시면 글라스 탑젤로 하셔야 되세요. 넓은 부위에 찍거나 저희 동영상 보시면 있으세요. 넓은 부위에 찍거나 그 다음에 디아몬드 네일 할 때 전체 붙일 때 매직글루 사용하신 다음 가쪽은 글라스탑으로 하시는 게 훨씬 잘 되세요. 근데 얘랑 얘의 차이를 많이 물어보세요. 베이스는 죄송합니다. 베이스로 사용하기보단 가운데 이렇게 레이어드용으로 보강을 줄 때 좀 많이 쓰이시고, 그 다음에 되게 얇게 발려요. 되게 얇게 발리기 때문에 얇게 레이어드 하는 아트들, 뭐 여러 가지 두께가 많이 생길 그런 아트들의 보강력으로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베이직실이에요. 근데 요 글라스탑 같은 경우는 그냥 필름이 좀 잘 많이 붙는다. 좀 더 쫀득쫀득해서 이 베이직실과 글라스탑을
이제 비교했을 때 글라스탑이 훨씬 더 잘 붙는다는 게 이제 장점이고, 그리고 탑젤로 사용해도 너무너무 좋은 광택을 유지하고, 그 다음 기스에 되게 강하다, 이제 그렇게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필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